꿈이 뭐 있어요? 꿈다락 침투라고. 꿈다락. 꿈다락입니다. 다락. 예, 여보세요.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예, 예, 예. 출발. 아, 오늘도 즐거운 드라이브.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뭐라고 노래를 하면서 들어오시네? 어? 목적지가 신천동. 신천동에는 무슨 일로 가신다고? 제가 이사는 내가 시흥시 남자단기 청소년 쉼터라고 거기에서 소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돼요? 윤성원입니다.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거기는 정확하게 뭐 어떤 데길래 그래? 나 이름이 좀 생소하네. 옛날에는 가출 청소년들 보호하는 생활시설이었는데요. 요새는 학대 받은 아이들 단기 보호하는 시설로 이제 많이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아이고야. 시설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 거기가? 보호하는 친구들은 14명 시설로 인가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아니 뭐 그렇게 하는데 네. 대규모 시설은 아니네. 네, 그렇죠. 네.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어린 친구들은 9살부터고요. 그 가장 많은 친구는 24살까지. 이름이 뭐 있어요? 꿈다락 침터라고. 꿈다락. 꿈다락입니다. 다락. 다락방 할 때. 이거 뭐 의미가 있어? 왜 꿈다락이야? 저희 생활하는 친구들 대상으로 뭐 공모전처럼 진행을 해서 꿈을 꾸는 뭐 다락방 뭐 이런 느낌으로 해서 명칭을 뭐 정하게 됐습니다. 잘 지었다. 그 꿈다락에서 우리 아이들 어떻게 관리를 하고 보호를 하고 있어? 대안가정의 개념이라 365일 24시간 이제 무휴로 이제 애들 데리고 계속 살아야 되니까 하고 있고요. 저희 직원들이 9명이 이제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이제 애들 24시간 보호하는 구조로 진행이 되고요. 헤매기고 뭐 재우고 학교 보내고 뭐 그냥 집에서 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머무는 기간이 얼마나 돼요? 3개월이 기준이고요. 최장 9개월까지. 9개월이 되면 그럼 나가야 되는? 저희가 그래서 단기가 붙어요. 그 저희 원래 기간의 목적은 가정 복귀가 목적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가정 복귀를 시키고 이제 9개월이 지나도 갈 데가 없으면 이제 장기적으로 오래 살 수 있는 보육원이나 그룹홈 같은 데로 이제 연계를 하게 됩니다. 역사가 어떻게 된다고? 2018년도에 설립을 해서 3-4년 정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아이들이 거쳐갔을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경계성 장애라는 게 있는데 지능이 장애인까지는 아니고 딱 말 그대로 경계에 있는 아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대학을 가고 싶겠다고 하는데 저희가 그냥 봤을 때는 가서 대학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렵겠다. 보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고민을 이제 했었는데 대학에 올해 이제 진학을 했고 뭐 다행히 지금 잘 다니고 있고 나름 대학교에서 하는 뭐 자기 과 공모전 같은 거에서 상도 받아오고 해서 잘 적응하는 거 보면서 아 그래도 케어해주고 챙겨주면은 되는구나 이게 힘들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조금 뿌듯하겠네. 네. 좀 더 일을 또 이렇게 이런 일을 하다 보면은 좀 안타까운 일들도 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안타까운 게 뭐 시흥에 이제 장기 보호 시설이 있기는 있는데 많이 없어요. 집에 복귀할 친구들은 복귀를 하는데 복귀 못 하는 친구들이 발생하게 돼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이제 시설로 보내야 되는데 시설이 장기 보호 시설이 많지 않다 보니까 가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서 어디도 가지 못하니까 학대가 예상되어지는데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아동학대 관련된 법들이 이제 강화됐는데 기존의 친권이라는 게 이렇게 처리가 매끄럽게 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제도적으로 네. 일단 막혀있네. 근데 우리 윤 소장은 아이들을 그렇게 좀 원래 좀 좋아했었나? 네, 좀 복지 전공하면서 좀 진로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제 적성에는 그래도 아이들이 아동복지나 청소년 복지 쪽이 가장 맞더라고요. 꿈다락에 오는 그런 친구들에게 가장 좀 강조하고 싶은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쉼터라는 그거에 부담을 느껴서 이제 처음 오는 친구는 부담 느껴서 못 오고 다시 오는 친구는 보통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에 대한 또 부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저희 애들한테 이야기하는 부담 갖지 말고 와라. 어떻게 해서든 도와줄 테니 도움을 주기 위해서 노력하니까
그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나가야 되잖아. 우리 혼다락은. 네. 그렇게 이제 나가는 친구들한테 뭐 해주는 말이 있어? 무슨 문제든 생기면 항상 연락해라. 항상 연락해라. 네. 본인은 계속 시흥에서만 그럼 이런 관련 일을 하신 거야? 저는 어디 있다 오셨어? 예, 맨 처음에 근데 네. 사회복지사 일을 한 데는 또 시흥이에요. 그리고 평택의 보육원, 평택 안산에 있는 청소년 심대에서 근무를 하고 다시 예, 이제 네, 시흥으로 어. 돌아온 거죠. 시흥이 좀 더 나은 점이 좀 있는가? 그 생활시설 특성상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로법이 지킬 수가 없어요. 생활시설은 아. 직원들이 좀 처우나 이런 부분이 힘든데 시흥시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시비를 구성해서 좀 이런 처우 개선하기 위해서 인력을 타시보다 한 명을 더 지원을 해주시거든요. 아. 그래서 숨통이 좀 트이겠네. 네. 자 이제 뭐 요 근처에 좀 다 온 것 같아. 내가 요 택시 하면서 이 손님들한테 똑같은 질문을 내가 하고 있거든. 네. 네, 내가 우리 윤소장한테도 하나 물어볼게. 네. 나에게 시흥이랑 이 업을 시작하게 한 도시, 지금 현재도 이 업을 하게 해주는 도시고 앞으로 미래에는 이 업을 계속 하게 해주는 도시였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또 상처가 있는 아이들에게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대신 또 이렇게 전해주는 우리 윤소장 아주 훌륭한 일합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꿈나무, 우리의 희망 아이들에게 항상 사랑을 전해주는 그런 소장님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 택시 콜 유콜? 네 제가 불렀습니다. 유튜브 하고 있습니다. 140만